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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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찍고 계시는 거예요? 네. 약속된 시간이 왔습니다. 아이고. 아니 제가 작업 하나 큰 거를 했는데 남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네. 미아타에 하이캠을 넣었습니다. 요즘 세상에 전기차들이 판치는 세상에 엔진을 뜯어서 하이캠을 넣는 이상한 남자 편 세상에 이런 일이 짠. 네.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이제 와서 만났는데 미아타 지금 오버핸더에 하이캠까지 작업돼 아주 어마무시한 차량을 동승을 시켜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잠깐 소개 한번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? 이거 2020년식 마츠다 MX-5 ND2고요 일본 내수명 형은 미아타라고 부르죠. 경품 로켓버니 바디킷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과하게 오버핸더가 돼 있는 차들이 보통 쇼카라고 그러죠. 그리고 로켓버니 자체도 좀 쇼카의 성향을 많이 띠는 바디킷 업체라 가지고 멋있긴 한데 과연 이런 차가 잘 달릴 수 있을까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차는 이렇게 과하게 오버핸더를 집어넣었음에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서스펜션 세팅과 차량의 세팅 그리고 에어로 부동계 흡기 배기까지 지금 다 세팅을 해놓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. 이런 엄청난 차를 동승을 시켜주신다니. 네, 근데 느려요. 제가 타도 느린데 제가 무게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차가 10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를 더하면은 차 무게가 10% 더해지는 거잖아요. 10% 뚫었습니다. 네, 이 차 무게 20%를 뚫어버리면 굉장히 느리니까 뭐 아무리 뭐 튜닝을 하고 뭐 하이캠을 넣고 뭐 8000rpm까지 돌리고 그래도 느리니까 그 점은 감안하고 봐주셔야 돼요. 여기가 미치겠네. 오. 와우. 아 일단 여러분 보시다시피 헬멧을 쓰니까 위에 닿아가지고 제대로 저는 포지션이 안 나오거든요. MX-5 타시는 분들이 네. 어키 시트가 필수라고 하는 게 최대한 시트 포지션 낮춰야지. 맞아. 그것도 안 되시는데 기어코 이 차를 타셔야겠다는 분들은 밑에 레일을 떼고 그냥 박아요. 시트를. 와 이건 진짜 빡세다. 여러분 좀 건방져 보이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타야 돼요. 와 지금 이거 HUD 저것도 안 맞아가지고 자른 거예요 저희가. 네. 와우. 제가 그 원래 쓰는 그 헬멧을 쓰면은 이게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스틸러가. 그래서 그냥 이거를 썼는데 네. 굉장히 못생겨 보일 것 같거든요. 그럼 제가 이거 제대로 앉으면은 이게 소프트탑이잖아요. 밖에서 보면은 이 헬멧이 보인대요. 위에서 이렇게 딱 닫고 있으면은 차의 그 진동이 내 머리로 다 미치겠네 이거. 그럼 이거는 지금 다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고 뭐 더 하실 작업 같은 게 있는 거예요? 다 끝난 것 같아요 진짜로. 근데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이 안 날 텐데. 아 이게 하이캠을 넣으니까 전에는 배기음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톤이 좋아지긴 좋아졌어요. 근데 배기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혼자 타는 거에 맞춰서 코너 웨이트를 맞추다 보니까
있는 것만. 와, 여러분 제가 작은 차, 작은 차, 뭐 휠베이스 짧은 차 이런 거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다 있네요, 진짜. 그렇죠. 오. 나 튜닝 된 것도 튜닝 된 거지만 이 기본 베이스 자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네. 물론 지금 어느 정도 둘이 탄 데다가 타이어가 로그립이라 가지고 타이 빠르진 않지만 이렇게 구린 타이어를 끼고도 횡지값이 보면은 거의 뭐 M2나 이런 차들의 횡지값이 근사해요. 코너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다는 거죠. 진짜 저는 와, 그 일반 코너 50 지나서 밟는데 그게 들어간다니. 30m 브레이킹. 와, 대박이다 진짜. 근데 이게 모션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차를 돌리다가 악셀도 늦게 밟으면 그대로 스피네요. 그러니까 차가 돌라는 성질을 악셀로 진정시켜야 돼가지고 그게 또 까다로운데 이 모션에 빠진 분들은 또 이것만 찾으시니까. 그래, 간섭이 지금 나는데 막 속속 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닐까. 트랙션이 안정이 되네요. 너무 감사해요. 너무 잘 탔어요. 네. 진짜 궁금했었던 차인데 와.